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한 책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한다. 브로니 웨어가 꼽은 대표적 후회는 다섯 가지이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직업을 예로 들어보자.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의 경우 그 직업이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행복하겠지만 부모가 원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해서 택한 직업이라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된다. 꼭 직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태도이다. 남을 의식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위스의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의 큰 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한 수천 개의 작은 의무가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 삶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남이 씌워준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는 동안 삶이 조금씩 붕괴하게 된다. 기억하는 것이 좋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삶을 포기했던 걸 가장 안타까워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한다. 브로니 웨어가 간호했던 많은 남성이 그런 후회를 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와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공허하다. 돈과 높은 지위만 바라보면서 일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 깊이 후회하게 된다. 세 번째 후회는 메디슨의 조언을 떠올리게 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다. 때로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감정을 숨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한탄하게 된다. 네 번째 전형적인 후회는 친구 문제이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뇌 속에 뚜렷하다. 그런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져 버린다. 호스피스 병동의 많은 환자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걸 후회했다. 다섯 번째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반대로 해로운 사람에게 오래 붙어 있으면 자연히 불행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인생 최후의 순간에 안타까워한다.
늙거나 병든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상상해보자. 앞으로 한 시간도 살지 못하는 늙은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길까? 답을 구했다면 행복의 비법 하나를 얻은 셈이다. 죽을 때 후회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가까워져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의 가치를 잊은 건 아닐까? 내 행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자문자답할 거리는 아주 많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